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3주 만이죠. 와, 3주 너무 긴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제가 월요일날 나왔는데 월요일이랑 화요일 어제까지 좀 볼일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영상 같은 건 찍지 못했고, 오늘 차 점검을 받으러 가려고 해요. 짜잔, 드디어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이 차를.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차 설치 중. 오! 이거 뭐야 이거. 이야, 네, 엄청 잘 보여. 자, 드디어 텐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깔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아는 분한테 샀어요. 그 저번에 집 같이 살던 오프로드 하시는 분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그분은 다른 거 쓰신대요. 그래서 저번에 차를 사고 차 정비를 따로 못했어요. 오늘 엔진오일도 갈고 해야 돼가지고 그거를 하러 가는 거고요.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상태 완전 좋습니다. 여러분 대박, 여기 메카닉에서 차 맡기고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데 차를 빌려줬었습니다. 센트럴까지 원래 저번에 걸어왔잖아요.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차 타고 와서 여기서 좀 쇼핑 좀 하고 1시간 30분 정도 보내다가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차 빌려주시니까. 지금 차 정비 잘 하고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이거 중고차니까 그냥 나중에 좀 타다가 좀 바꿔줘야 될 부분, 바꿔야 될 것 같은 부분들 몇 개 있었고, 오늘은 엔진오일만 잘 갈았고요. 그리고 에어컨 필터를 검사를 해주셨었는데 뭐 갈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거 좀 이제 제가 좀 배울 겸, 뭐 솔직히 배울 것도 없긴 한데 자가 정비도 좀 이런 거 쉽잖아요. 에어컨 필터 가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건 제가 갈 테니까 그건 안 갈아주셔도 된다 해서 지금 슈퍼칩스에 와서 구매를 했고, 제가 어제 필터 가는 거 영상 찍었거든요. 에어컨 필터가 너무 더러워요. 필터 하나 새 걸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아씨, 벌써 더러워졌네. 비염이 심해가지고 에어컨 필터 같은 거는 솔직히 신경 안 쓰긴 하는데 생각 난 김에 갈아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이거는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이것도 그 리스토어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좀 흐리흐리하잖아요. 이거를 해줄까 말까 지금 이거는 고민 중 솔직히. 근데 그게 에어컨 필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에어 필터래요. 그래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 뭐 먼지를 제거해 주는 거, 아무튼 그거고, 오늘이 에어컨 필터. 근데 제가 이거를 아는 거였어요. 진짜 바보야. 왜냐면 제가 여기 현장에서 마이닝에서 사이트에서 그 하이룩스 차를 타잖아요. 그럼 프리스타트 할 때 에어컨 필터도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가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 이거를 걷어내면은 에어컨 필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어컨 필터는 나랑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바꾸고 싶었던 건데, 왜냐면 이건 내가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상한 거를 갈았다는 점. 아, 이게 드라이버를 풀어야 되나 보다. 드라이버로 풀게요. 지금 제가 이거 보세요, 다 뜯었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까지 뜯을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안 뜯었어도 됐고 아래 서랍만 열고 여기를 가는 것 같은데, 와 이게 엄청 안 빠져요. 이게 막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바보였던 건가? 아, 나 아무튼 찾았습니다. 완전 다 뜯고 있어. 근데 제가 마이닝 사이트에서 하이룩스 차 에어컨 필터를 갈아봤거든요. 그거는 여기 앞에 거만 이렇게 열고 얘만 톡 하면은 그냥 여기 앞에 바로 있어요. 되게 쉽게 빼고 막 밖에서 먼지 털고 다시 끼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는데, 아 진짜 레전드다. 와, 아니 설명서에 있네. 이게 제가 나바라 거를 샀기 때문에 나바라에 어떻게 아 어떻게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하냐.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개 역경과 고난 끝에 해냈습니다. 제가 차를 진짜 모르는데 그래도 이거는 한번 해봤던 거라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쉬운 게 맞네요. 근데 너무 다 풀어치긴 했네요. 나름 합리화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 어차피 이렇게 뺀김에 닦으면 되잖아요, 그죠?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꺼냈다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거 그 전에 차 땄던 사람이 현장 다니는 사람이라 확실히 먼지가 좀 많긴 해요 차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오프로드를 갈 것 같은데 그거 갔다 와서 청소를 한번 할 생각이긴 했거든요. 지금 차 안에도 전체적으로 좀 모래 같은 거 많고, 물론 마이닝에서 쓰는 4x4보다는 없는데, 마이닝 차는 진짜 대박이거든요. 왜냐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타는 기준에선 많으니까 청소를 한번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미션 서세스입니다. 이것만 잘 조립해주면 될 것 같아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 되게 쉽죠?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조립 같은 거 진짜 좋아해. 그래서 뭐 뜯고 이러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뜯고 실패한 적이 있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분해를 내가 했다? 그럼 조립도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맞죠? 그게 맞지? 제가 이게 차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높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가라지 같은 데 지나가다가 뭐가 부욱 하더니 제가 하나를 해먹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지금 이게 휘었죠. 여기가 이제 뜯어진 거죠. 저쪽 부분이 걸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다리를 여기 파는 매장에 가서 하나 새 거를 구매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내일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정비를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백패커스 라이프를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루프탑 텐트를 올리고 여기다가 이제 렉을 하나 더 사서 솔라 패널을 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뭐 잡동사니도 담고 해서 그거를 이제 선을 따서 연결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이로 뭐 해서 연결 따다닥 해가지고 제가 스윙을 들어갔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만약에 쉐어하우스를 나가게 된다면 안전한 주차장 같은 걸 찾아서 거기다 이 차를 세워두고, 중요한 김치 이런 거는 항상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캠핑하려면 냉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캠핑용 냉장고도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솔라 패널이랑 연결을 해서 제가 일을 하러 갔을 때도 계속 그 오토매틱으로 돌게끔 하는, 그거를 제가 알아보고 공부하고 장비를 이제 구매하고 있어요. 지금 세컨핸즈 중고로 사고 있거든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번 스윙도 좀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알아보고 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팔굴리 쪽에 무슨 오프로드 그 코스를 가자고 해가지고 아는 분들이 남자 4명 차 4대로 갑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차 샀는데 그런 거 하려고 샀는데 써봐야죠. 아무튼 요거 하나를 해먹어서 지금 바로 교체를 할 생각이고,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안 할까 했는데 빨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에 비 들어가면 뭐 말리면 되긴 하는데 냄새나고 또 일이 많잖아요. 아무튼 잘 바꿨네요. 생각보다 쉽네요. 역시 나사만 하면 끝나네. 사다리는 부품 저런 거 나사 같은 거만 좀 빼놓고 버려야지. 커피 두 잔 그리고 BLT. 예, 요즘 이거에 빠졌어요 진짜. 아, 오늘 밖에서 영상을 좀 찍고 싶었는데 지금 퍼스가 날씨가 한 3일 정도 계속 비가 오고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 안 왔다 해서 막 땅도 젖어 있고 지금 여기도 다 젖어 있죠. 네, 그래가지고 좀 춥고 의자들도 젖어 있어서 일단 여기 앉았고, 오늘 지금 이 영상은 이번 주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찍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플라이아웃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이 차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뭐 장비도 사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고 뭐 팔고 정리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아직은 생각 중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렌트하우스를 아는 분이랑 빌려서 좀 저렴한 가격에 빌려가지고 되면은 둘이 같이 살 생각이고, 그게 아니면 그냥 차에서 생활을 하는 백패커스 라이프를 살아볼 생각이에요. 물론 이게 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있죠. 그 차에서 생활하는 게. 근데 호주는 또 그만큼 캠핑장도 많고 뭐 돈 내는 캠핑장은 결국에는 어디 가서 사는 거랑 똑같지 않냐 이러는데, 이제 저는 파이퍼다 보니까 일을 갔다가 일을 나오면 일주일이 딱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일주일 동안 그냥 내가 이 차를 끌고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예요. 뭐 북쪽을 가든 남쪽을 가든 놀러 가서 거기 그냥 운전하고 혼자 가서 뭐 텐트 펼치고 뭐 스피어피싱도 하고 뭐 거기서 좀 지내다가 뭐 하루 이틀 전에 내려와서 준비하고 다시 일을 들어가는 그런 거를 좀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차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텐트도 필요하고 이제 뭐 냉장고, 기본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은근히 뭐 그늘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번 주 내내 계속 중고로 이제 사러 다니고 또 사러 다니고 이걸 계속 했어요. 아무튼 이번 주는 그런 식으로 보냈다는 점. 그리고 솔라 패널 시스템을 제가 연결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호주는 솔라 패널이 저는 막 되게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한국이랑 가격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싸긴 싼데, 근데 뭐 이제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햇빛이 이제 강하니까 되게 솔라 패널을 써도 태양광 패널을 써도 그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우리나라는 막 이제 뭐 좀 찾아보니까 뭐 딱 햇빛 진짜 들 때 막 한 11시부터 막 한 2, 3시까지 충전이 잘 되고 막 그렇다는데 호주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단 낫겠죠. 아무래도 좀 많이 덥고 햇빛도 많이 이제 들어오니까 고층 건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또 막 이것저것 또 생각하고 구상해야 되고 막 공부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공부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도 모르니까. 거기 안에 뉴질랜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집을 솔라 패널 큰
한 걸로 두 개로 돌린대요, 전기를. 그래가지고 호주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솔라 패널을 그냥 지붕에 설치해놓고 전기, 낮에 쓰는 전기, 아 낮에 전기를 모아놨다가 저녁에는 그걸로 쓰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막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친절한 게 이제 뭐 많이 알려주고 뭐뭐 필요한지 알려주고 이거 꼭 사야 된다. 그리고 근데 새 거 사지 말아라. 중고로도 사도 된다. 그리고 이거는 워런티도 되게 길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사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너가 다 샀는데 혼자 연결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연락하고 나한테 찾아와라. 자기가 다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점으로 제가 이제 열심히 또 찾아보고 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냥 진짜 장비들만 사서 그냥 전선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써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 정도 용량으로 이 정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나. 내가 이 정도 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1000W를 쓰는데 막 3000W짜리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너무 그 비싸기만 하고 나는 굳이 거기까지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느 정도 허용 내가 얼마나 쓰나 그것만 좀 계산하는데 약간 애먹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저 그전에 그 저기 다른 집 살 때 같이 살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다른 분들이랑 오프로드를 가는데 저도 이 차를 샀으니까 이번에 일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홀랜드 트랙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그 코스로 이렇게 해서 가서 중간에 진짜 완전 저런 데다가 차 세우고 자고 그리고 쿨가르디 쪽으로 나와서 쿨가르디가 거의 칼굴리 있는 쪽이거든요. 골드 마이닝 있는 골드필드 있는 쪽.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건데 아마 거의 운전만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그치 오프로드니까 운전을 하겠지.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되게 거의 진짜 막 영상을 만약에 찍어도 운전만 할 것 같은 뭔가 계속 차 안에서 아무튼 이제 주변 광경이나 이런 게 이쁘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걸 가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 8시인데 이거 BLT랑 커피를 사왔거든요. 이거 좀 먹고 중고 또 살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사고 그리고 뭐 영상도 좀 편집하고 뭐 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저녁에 그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일을 들어가기 때문에 일요일날 저녁에 와서 월요일날도 이것저것 또 준비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크 오프 그러니까 쉬러 나왔을 때 웬만하면 영상 하나씩 좀 올리고 싶었거든요. 뭐 진짜 별거 아닌 영상이어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올리는 게 재밌으니까 올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막 찍긴 찍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앞뒤가 안 맞고 했던 말 또 하고 있고 막 이러길래 그냥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찍자 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프로드 조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파밍.